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이스랑 눈썹 같은 거 간단한 거는 이미 다 마치고 왔고 색조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06 뉴트럴 스파클 이거 이번에 클리오 30주년 기념 패키징으로 이렇게 좀 기존 패키징이랑 살짝 좀 다르게 박스도 초록색이고 제가 얼마 전에 클리오 페스타 팝업 스토어 가가지고 선물 받은 건데 이렇게 클리오 제품들 진짜 잔뜩 주셔가지고 오늘 할 딱 그런 올드머니 고급스럽고 깔끔한 메이크업으로 이렇게 딱 무난한 뉴트럴 컬러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먼저 이 데저트 샌드 컬러를 베이스로 얇게 한번 깔아볼게요. 차분한 음영을 언더에도 같은 컬러 발라서 음영감을 살짝 밑에도 연결을 할게요. 이번엔 이 메이플 슈가 컬러를 살짝 쌍꺼풀 라인에다가 그윽하게 언더 바깥쪽에도 이렇게 해서 약간 눈 범위를 확장을 시켜주세요. 정말 고급스럽고 깔끔한 메이크업이어야 하니까 섀도우를 많이 쓰는 것보다 깔끔하게 일단 이 정도로만 끝내놓고 오늘 되게 재밌는 거 할 거거든요. 재밌는 거 여러분 일단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주세요. 하고 마스카라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속눈썹을 붙일 건데 속눈썹 제가 얼마 전에 광고했었던 속눈썹이 있어요. 쇼츠 영상 뭐 60초도 안 되는 거니까 그거 딱 볼 수 있잖아요. 잠깐 이거 멈춰두고 보고 오셔도 되고 아무튼 이 속눈썹이 어떤 속눈썹이냐 올리오 Voluminous Chin-Up 10mm짜리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속눈썹인데 내가 뭐냐면 글루 없이 붙이는 속눈썹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접착제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눈썹에다 갖다 대면 슉 하고 붙는 아주 아주 신기한 속눈썹이거든요. 내가 이런 거 옛날에 막 해외 뷰티 유튜버들 쓰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엔 저런 거 안 나오나 싶었는데 드디어 한국에도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풀 없는 것 치고 정말 접착력이 좋아요.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 올리오 속눈썹 전용 이런 U자 집게가 있거든요. 그냥 속눈썹 하나 톡 떼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점막에다 있죠? 그냥 점막에다 그냥 갖다 대요. 이렇게 붙어요. 그럼 이렇게 짜잔 완전 신기하죠. 이 끝이에요. 이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원래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을 좀 잘 붙으라고 U자 집게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집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똑같이 뿅 집어서 나 여기 이렇게 눈 부릅뜨고 속눈썹 라인 밑에 갖다 대는 게 포인트예요. 밑에 이렇게 밑에 비비적 갖다 대면 뿅 붙었어요. 끝.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어? 짜잔 이렇게 하면 속눈썹 다 붙인 거예요. 안 붙인 쪽 붙인 쪽 대박이죠. 완전 자연스럽죠. 이쁘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딱 점막 밑에다가 살짝 살짝 어긋나긴 했는데 여기 티 안 나요. 되게 쉬워요 붙이기. 제가 속눈썹 귀찮아서 진짜 잘 안 붙이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건 너무 쉽게 잘 붙으니까 손이 잘 가더라고요. 앞으로 속눈썹 되게 잘 붙일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막 통으로 다 붙이기보다는 끝에다가 눈 끝에 한 두 개 정도 붙이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어긋나지도 않고 완전 잘 붙였어요. 너무 이쁩니다. 너무 얘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 저는 10mm짜리 좀 볼륨 있어 보이는 10mm짜리 썼는데 좀 더 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완전 강추. 살짝 아이라인을 그려서 이거는 Stila Stay All Day Waterproof Liquid Liner 약간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 고양이 눈매처럼 살짝 아이라인 올려그릴 건데 라인을 일단 좀 얇게 빼주시고요. 약간 좀 더 그윽하고 세련되고 고혹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아까 그 섀도우 팔레트의 제일 어두운 컬러 Wonder Bridge 이 색상을 앵글 브러쉬 묻혀가지고 살짝 아이라이너를 좀 풀어줄게요. 꼬리 쪽에도 살짝 이렇게 번지듯 연출해서 약간 이런 세련된 고양이 같은 그윽함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살짝 남은 양을 언더라인에도 점막 떼워서 살짝 점막 떼워서 해줘야 덜 답답해 보이거든요. 너무 메이크업이 진해지면 안 되니까 살짝 점막 띄워서 자연스럽게 남은 양으로만 핑크 오션이라는 이 샴페인 컬러를 애교살에 샤라람. 오 너무 예쁜데? 이런 느낌을 해주고요. 디어달리아 이터널 샤인 일루미네이팅 팔레트에 있는 샴페인 골드 쉬머를 사용해서 콧대랑 코끝 그리고 살짝 그 올드머니 룩에는 건강한 그 피부 표현 광채가 중요하잖아요. 베이스를 제가 조금 블루하고 촉촉하게 해놔서 이미 베이스 자체도 좀 윤광이 있지만 하이라이터로 이런 올드머니 광을 이렇게 부유한 산유 광을 충분히 얹어주세요. 좀 더해. 이모가 아주 그냥 번떡번떡 부의 광이 좀 느껴지도록 립도 살짝 조금 고급스럽고 윤광 돌고 이렇게 만들려면 좀 누디하게 누디한 느낌으로 갈 건데 요즘 잘 쓰고 있는 더샘 커버 퍼펙션 립펜슬 03 피치 피치 컬러의 립 라이너로 아주 누디하게 쓸 라인 따주고요. 살짝 라인을 스머징. 같은 립펜슬 6번 오트 이걸로 입술 라인 디테일 꼬리도 살짝 올려주고 입술 산도 조금 부각시켜주고 귀티 나는 입술 미국 부자들은 입술이 두꺼우니까요. 롬앤 신상 글래스틱 멜팅 밤 중에 저는 12번 베일드 로즈 컬러 요거 발라볼게요. 입술 산에도 살짝 톡톡
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다 마쳤고 남은 스타일링도 살짝 하고 왔는데요. 약간 고급스러운 세련된 not too much, not too little 올드머니 느낌 나는 스타일링 그러다가 한번 해봤는데 특별히 오늘 착용한 주얼리 아이템들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은데요. 안나 루이사! 안나 루이사 주얼리에서 또 오늘 영상 주얼리를 또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안나 루이사 주얼리 진짜 예전부터 꽤 많이 소개시켜드렸었는데 뉴욕에 있는 주얼리 브랜드거든요. 근데 여기 주얼리 사이트 상품 가격대가 진짜 고급스러운 파인 주얼리부터 좀 가성비 있는 캐주얼 아이템까지 진짜 다양한데 퀄리티가 저렴한 거 비싼 거 관계없이 진짜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목걸이도 제가 안나루이사에서 옛날에 협찬받았던 목걸이고 오늘 착용한 아이템은 요 골드 컬러의 링기걸인데 이게 진짜 딱 올드머니룩에 어울리는 느낌의 되게 심플하고도 굉장히 예쁜 링이거든요. 되게 꽈배기처럼 되게 꼬불꼬불 꼬여있는 이런 디테일이 잡힌 귀걸이에요. 근데 진짜 딱 이런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착장에 정말 포인트로 적당히 주기 굉장히 잘 어울리는 주얼리고 이런 거 사이트에 진짜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협찬받은 귀걸이 중에 이런 실버 링귀걸이도 있어요. 바꿔서 껴보면 골드 말고 실버로 살짝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근데 이런 심플한 실버 귀걸이 딱 해주면 또 이것도 이것대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얘도 약간 진짜 딱 뭔가 청초해 보이고 살짝 차가우면서도 약간 투명한 그런 느낌? 너무 예쁘죠? 또 이런 거 쿨톤 분들 엄청 잘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 주얼리들을 약간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살짝 추천을 하고 싶은 게 파우치에 같이 담겨져서 오거든요. 초록색 컬러의 미니 파우치도 있고 이렇게 좀 더 와이드한 포켓형 파우치도 있는데 파우치 질도 굉장히 짱짱한 면재질로 되어 있어서 닳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퀄리티 굉장히 좋은 파우치고요. 특별히 또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진짜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은 근데 또 괜찮은 퀄리티의 주얼리,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거 선물하기 제일 좋잖아요.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제가 진짜 놀라웠던 게 이게 해외 사이트긴 하지만 배송이 진짜 너무너무 빨랐어요. 배송이 왜 이렇게 빨라? 웬만한 국내 사이트에서 시킨 것 같은 정도 느낌의 배송을 저는 그래도 최소 일주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오는 거니까. 근데 거의 뭐 한 3, 4일? 3, 4일 만에 배송된 것 같은데? 배송도 진짜 빨라가지고 감탄을 했습니다. 외국은 되게 배송 느리다 약간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안나루이사 직원분들이 왜 그렇게 빠릿빠릿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퀄리티가 진짜 괜찮아요. 안나루이사 주얼리들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 진짜 한 3, 4년째 계속 쓰고 있는 도 변색도 없고 마모되거나 부러지거나 갈라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진짜 상태 너무 좋거든요. 아직까지도 정말 정말 자주 끼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제가 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다른 걸 벗었다. 다른 걸 벗었다. 아니 사실 제가 오늘 그냥 영상 찍으려고만 메이크업한 거 어디 나갈 데가 없거든요. 광고 제품이긴 하지만 클렌징이랑 스킨케어 제품도 추천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민망해. 방금 전 그 사람 어디 갔어? 방금 전 이쁜 척하던 그 사람 어디 갔냐고. 아무튼 그래서 오랜만에 클렌징 루틴까지 찍어보고 있는데 화장실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클렌징 뭐 추천하려고 그랬냐면 이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 있잖아요. 이거 사실 뭐 클렌징 오일 중에 거의 제일 유명한 제품이라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 연속 올리브영 어워즈 클렌징 부문 1위를 한 제품이고요. 누적 판매량이 벌써 1,000만 병이 됐대요. 뭐 국민 클렌징 오일이죠. 오늘 특별히 올드머니 이 난리 친답시고 좀 메이크업 진하게 했으니까 꼼꼼하게 클렌징 해줄 건데 클렌징 오일 적당히 덜어가지고 물기 없는 얼굴에 부드럽게 마사지 할 건데요. 포인트는 꼭 유아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유아 과정이라 하면 오일에 이렇게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살짝 밀키하게 이렇게 하얗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롤링을 해주면서 유아 과정을 한 두 번 세 번은 계속 해주는 거예요. 물 뿌려가면서. 그래야 딥 클렌징이 가능하고요. 이 클렌징 오일에는 콩 식용 오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한 색조 메이크업만 지우는 게 아니라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각종 피부 고민도 같이 클렌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유빛 국물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아 과정 거쳐 클렌징 마무리해주고요. 이렇게 클렌징 후다닥 마치고 왔고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스킨케어 추천템들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스킨케어도 해볼 건데 아네즈 크림스킨 크림스킨을 촉촉 발라주고 있던 상태였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 올영 세일 추천템 영상에서도 말했었는데 라네즈 크림스킨이 진짜 제 인생템 중 하나거든요. 속건조가 좀 심한 편이라 쌀류들도 엄청 많이 나고 피부 살짝 좋진 않은 상태인데 속건조를 잡아주면 얘네들이 굉장히 그래도 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라네즈 크림스킨을 진짜 못해도 찹토로 진짜 3번 최소 3번은 레이어링 해주면서 안에 수분을 꽝꽝꽝 채워줍니다. 다음에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진짜 패키징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무슨 도자기? 자개? 막 절구 같기도 하고 근데 패키징 너무 고급스럽고 이쁜 것 같아요. 병도 아주 고급스러운 유리병. 얘가 촘촘한 4종 탄력 레이어링이라 그래가지고 피부 속부터 꽉 차올라가지고 여기에 7일 만에 효과가 느껴지는 탄력, 모공, 주름 개선까지 도움 줄 수 있는 레티놀 세럼이거든요. 레티놀은 사실 이제 너무 유명해진 지 꽤나 됐잖아요. 레티놀 성분이 얼마나 피부에 아주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는지 레티놀 제품도 많이 출시되고 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레티놀이 그래도 좀 아무래도 효과가 좋은 만큼 살짝은 좀 자극적일 수 있고 그런 성분이다 보니까 조금 소량씩 발라서 적응 기간을 봐야 되는
된다, 조심히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은데 요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 같은 경우는 적응 기간이나 좀 딱히 까다로운 그런 사용 방법이 없고 부담 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살짝 데일리 느낌의 레티놀 세럼이거든요. 진정 포뮬러도 함유돼 있고 제형 자체도 정말 이렇게 가벼운 세럼 같은 느낌이라서 진짜 콩알만큼 짜서 소량 발라야 된다 이런 규칙 같은 것도 딱히 없고 정말 저자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티놀 제품이거든요. 저도 딱 이거 한 2주 정도 쓴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피부가 살짝 얇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거 쓰고 나니까 피부 살짝 이렇게 눌렀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눌렀을 때 탱탱 올라오는 요 차오르는 느낌 보이세요? 요 차오르는 느낌이 좀 더 약간 이렇게 단단해진 느낌? 피부 사이사이 요런 단 탄력들이 조금 살아난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튼 너무 괜찮아가지고 꾸준히 더 사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믹슨 콘크릿. 이것도 제가 올영 세일 영상에서 겨울철 보습템, 겨울철 건조할 때 스킨케어 마무리로 진짜 써주기 좋은 크림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요걸로 촉촉촉 마무리를 해줍니다. 살짝 현타가 오긴 하. 방금 전 뿐쩍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요 상태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게 살짝 현타가 오긴 하지만 그래서 연말에 할 수 있는 고급 올드머니 느낌의 메이크업과 클렌징 루틴하고 스킨케어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